신혜성 목사님하고 공군 근무 시절에 친하게 잘 지내다가 이제 목사님 미국에 오시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까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꼭 한번 여기 오고 싶어서 제 부족한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께 나 좀 불러달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오게 됐는데 너무 참 좋네요. 에덴 감리교회가 건물도 고풍스럽고 보자마자 종교성이 확 느껴지고 거룩함이 확 느껴지는 그런 교회라서 너무 좋았고 또 특별히 그 찬양대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구조로 찬양하고 성가하는 건 제가 좀 생소합니다. 근데 너무 멋있고 전 또 걱정했어요. 혹시 성가대가 계속 뒤에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제 뒤태를 계속 보고 있을 것인데 굉장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전 원래 그 주일 예배가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좀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목사님 오시면 많이 자꾸 길어집니다.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여러분의 그 눈빛을 보고 은혜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짧고 굵게 마실 것이고 딴 생각하고 또 졸고 있다 그러면 계속 또 길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에 의해서 오늘 저의 설교의 시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곳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위하여 불림받은 우리 모두가 이 예배가 정말로 행복하게 하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 교회를 가나 제가 설교를 할 때는 좀 초콜릿과 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니라 다 주님의 교회지만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늘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훨씬 더 말씀 증거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밥을 먹는 그 밥이 우리에게 진짜 영향이 됩니다만 사람이 어떻게 밥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초콜릿같이 단 것을 좀 먹어야 됩니다. 제가 단 것을 좋아하고 초콜릿을 좋아하다 보니까 왜 단 거 먹으면 이렇게 뺨이 저리죠. 뺨이 막 저리고 너무 막 달면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저리는 거를. 그래서 한번 저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밥도 땡기고 싱거운 것도 땡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랑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강사가 돼서 이렇게 한 분씩 온 저는 더 맛있는 뭔가를 초콜릿과 같은 것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훨씬 더 은혜롭게 말씀을 잘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초콜릿 갖고 여러분의 영향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더 잘 먹기 위하여 오늘 드리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피차간에 초콜릿과 같은 달콤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지금 솔직한 마음입니다. 경청해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집중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라는 것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따지면 애굽에서부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은혜로운 시작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근데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만약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따져본다면 가나안에 입성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처음 시작했던 은혜도 중요하지만 이미 얻었다 함 이것도 사실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이 가나안 땅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개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삶의 과정 그 과정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이 고백이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로 따지고 본다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쫓아가는 과정을 광야로 광야. 우리는 은혜를 얻어서 다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디 딴 데 놀러 가지 않고 골프 치러 안 가고 예배 후에는 칠 수 있습니다만 아무튼간에 우리는 다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자로서의 시작입니다. 나 이게 다가 아니죠. 그리고 이 시작이 있으면 우리는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땅에 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홍해 바다를 건너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거룩한 실력이 있어서 신자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느덧 정신 차려보니까 예배의 장에 와있고 또 정신 차려보니까 기도하고 신자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마지막 우리 삶의 현장에 가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여리고를 무너뜨렸을 때 그들이 그들의 실력과 힘으로 성을 부서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성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시작이나 끝이나 다 사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가운데 있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허락은 했지만 전폭적으로 도와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고 또 어떤 일에 승리를 맛보았을 때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다라는 걸 늘 느끼고 있기 때문에 문득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주의 도우심을 얻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처음 시작이나 마지막은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라 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만 이 중간에 그 처음과 시작을 이루기 위한 이 과정의 광야는 반드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역할을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우리에게는 어렵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다 광야를 만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의 영웅들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도 시작을 잘했거나 마지막을 잘한 것이 아니라 광야를 잘 통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들을 잘 받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의 다른 무리보다는 여호수아 갈렙이 유명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구원의 시작이 있었으면 광야라는 과정을 다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광야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은 굉장히 큽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망은 한없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그 높은 약속을 바라보는 지금 나의 가장 실체적인 현실은 늘 어렵기가 작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내 현실 사이에 이 큰 갭, 이게 엄청난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거나 극복하는 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를 만났다는 것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데 크게는 한 두 가지 증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언제가 내가 광야를 만났대? 첫째는 그 너무 길게 느껴질 때 하나님 왜 이렇게 깁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그 틀림없이 광야를 만난 겁니다. 실제로 긴 게 아니라 체감된 게 긴, 체감된 시간이 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재밌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저같이 이렇게 뭐 설교 잘 못하는 사람한테 지루한 설교를 들으면 5분이 뭐 1시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못하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야는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한 400년 가까이, 400년 이상이지 그는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사시대,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한 400년까지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근데 광야는 몇 년이냐? 40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양 400년보다 한가운데 있는 40년의 생활이 훨씬 길게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게 길게 느껴질까요? 그게 광야의 특징입니다. 만약 그 광야 가운데 그 마지막 가야 될 여리고성의 그 끝에 있는 깃발 끝이라도 만약에 보였다면 야 조금만 더 가면 된다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나 결정을 내보니까 저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겠죠 근데 광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이 절대 모르지 않는 곳입니다 여리고가 어디 있는지 적과 꿀 냄새도 안 납니다 도대체 얼만큼 가야 되는지 언제까지 가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당장 자기 앞에 어떤 결론이 나면 굉장히 기뻐하죠. 기도도 바로 응답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장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또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몇 가지 놀란 것들이 있다. 한국 사람이 조급함 때문에 밥 먹으러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얘기했던 것들인데 한국 사람들은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성격이 급하니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뭐 좋은 저택에서 큰 테이블에 서로 앞뒤로 앉아갖고 막 스테이크 뭐 썰면서 한 시간, 두 시간 이야기하면서 뭐 그렇게 밥을 먹는 장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한국 사람이 세상에 한두 시간 밥 먹는 사람이 어딨습니까? 5분이면 끝나면 우리는 밥 먹는 게 이게 무슨 밥을 즐기는 게 아니라 거의 무슨 노동하는 심정으로 밥을 먹잖아요. 빵 질질 흘려가면서 위통 벗어가면서 5분이면 끝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빠르다. 그리고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건물에 회전문 있죠, 회전문. 그 회전문이 외국 사람이 봤을 때 도대체 거기 들어가지 못하겠네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너무 빠르다. 거의 문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들어가고 그냥 휙휙 들어가니까 프로펠러 수준이래요, 이 돌아가는 것이.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이제 자동이라서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천천히 회전문이 됩니다만 초창기 회전문은 사람이 밀고 들어가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 먹고 나와서 자판기 밴딩 머신이라고 거기서 우리 커피 마시는데 보통 돈 넣고 이렇게 누르고 다 오면 이제 다 떨어지면 받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돈 넣고 커피 이렇게 밑에서 손으로 받치고 나오나 다 떨어지고 전에 이제 이미 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커피 왜 그런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빠르다. 성격이 급하다. 그래서 뭐 건물 같은 건 빨리 짓습니다만 뭐 무너져서 문제지. 어쨌든 간에 빨리 한국 사람 쫓아갈 수 없죠. 그다음에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어떤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빨리 돼야 돼요. 언제 도대체 어디만큼 가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니까 자꾸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게 느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열매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라는 건 이렇게 진열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언제까지? 참 답답하다. 왜 이렇게 기냐? 이런 짜증과 이런 답답함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인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길게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이번만큼은 좀 내가 원하는 이 타이밍과 이 스케줄에 좀 맞춰주세요. 왜 이렇게 자꾸 길어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요.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요. 인생에 광야를 만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야를 만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증거가 바로 광야입니다. 길게 느껴지십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는 그 결핍과 박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핍이 뭡니까? 부족한 겁니다. 박탈이 뭡니까? 내 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것은 풍요롭게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불안함을 언제 느낍니까? 모자랄 때. 이것만 있으면 되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랄 모자라니까 불안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루하루 이사를 했습니다. 그날 그날 내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만나는 뭐 이틀 3일치 준비하라고 하지 않았죠. 그날 것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걸 먹고 나서 뭘 이렇게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다음날은 다음날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갖고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있어야 내일이 든든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그런 식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딱 그날 것만 줍니다. 그래서 내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내일 어떤 사건이 있을까? 내일은 굶어 죽는 게 아닐까?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결핍과 부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짓지 않았습니다. 광야라는 곳은요, 정착해서 소유하는 곳이 아닙니다. 유목민입니다. 그날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또 살아가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에서라도 생수를 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목을 죽이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이 결핍과 박탈이 있긴 있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죽이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먹여주면서 그 다음날 가야 될 힘을 조금씩 조금씩 주십니다. 왜 인생에서 이런 결핍과 박탈을 하나님께서 주신가요? 왜 우리가 만나는 광야 속에 늘 이런 불안함이 왜 있을까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걸 그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로움이 있고 넉넉함이 있다고 하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말로 하셔도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제 경험상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도 목사인데도 뭐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도 처할 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돌이켜 생각해보면 가장 결핍이 있고 가장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려고 그랬지 풍요롭고 넉넉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 박탈과 결핍을 만날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주고 이 광야 가운데 길게 느끼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기냐? 왜 이렇게 어렵고 부족하냐? 거기에 열매를 주시기면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이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지 못하고 지금 내가 만나는 광야를 이것을 신앙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는 우리를 딱 보고 노리고 있다가 우리의 영적인 주도권을 이렇게 뺏어버립니다. 자꾸만 길다라고 느낄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내가 모자람이 있다, 결핍이 있다, 그래서 불안하다라고 느낄 때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송두리째 우리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버려요. 여러분 고난이라는 건 원래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어떤 고난이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 고난을 악한 마귀한테 지면 이 고난 때문에 우리는 저 밑에 절망과 낙담의 자리로 가버립니다. 근데 같은 고난이라도 믿음으로 이것을 딛고 딱 이기기만 하면 모든 고난은 영광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리시는 게 영광입니다. 어떤 고난이라도 딛고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지면 나라고 떨어지는 거고 더 오래 방황하는 거예요. 딛고 딱 이겨버리면 어떤 고난의 내용이라도 영광으로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 때 바로 여기서 말씀드린 인내와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그걸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낙담과 절망의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잘 통과하는지 잘 통과하지 못하는지 한번 증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못 통과한 사람, 악한 마귀의 주도권 속에 자꾸 빠져드는 사람의 특징.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나면 갑자기 감사가 상실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지? 그럼 조심하십시오. 악한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갈 길을 돌려서 자꾸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하여 감사를 상실해야 돼요. 감사라는 단어는 저 영어 잘 못합니다만 thank 아니겠습니까? 맞나요? thank라고 그러나요? 근데 이 thank는 생각하다는 think에서 온 것입니다. 잘 생각하면 감사가 없게 됩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잘 못하게 만듭니다. 왜 이래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합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돼? 언제까지 가야 돼? 도대체 하나님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를 자꾸 상실시키게 함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광야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갑자기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게 된다면 마귀의 주도권 속에 놓일 확률이 많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질책을 받았던 게 그것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열 가지 재앙에서 살려줬습니다. 그 큰 은혜를 받았건만 광야에서 늘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서 광야라는 고난을 잘 통과해내지 못하니까 악한 영이 그들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아 이건 불평할 일이다. 원망할 일이다. 왜 우리를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 이 광야에 파묻게 하느냐. 왜 밥도 안 주느냐? 왜 물도 안 주느냐? 죽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원망과 불평만 나타내게 그렇게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어떤 증세가 있을까요? 짜증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만 짜증이 나. 그리고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뭐예요?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고 기도하라고 늘 설교 말씀 가운데 듣고 있는데 하나님만 믿고 약속을 이루라고 늘 듣고 있는데 왜 내 안에 의심이 생길까? 과연 내가 이 험악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승산이 있는 것인가? 과연 기도로만 이것이 이길 수 있는 문제인가? 자꾸 회의가 되죠. 왜 그래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 믿게 해요.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는 망할 것 같다라는 불안함을 자꾸 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영광으로 연결되는 게 진리인데 이걸 못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마귀의 유혹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당한 게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의심까지 들면 목표가 상실돼요. 내가 가야 될 곳이 저 약속의 땅인데 저기가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길이 있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자꾸 이제 딴 짓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뭐다?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될 발걸음을 애굽으로 바꿉니다. 다시 여러분의 죄를 찾습니다. 옛날에 저질렀던 불신앙의 모습을 더듬더듬 추적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자꾸 마지막에는 가나안이 아니라 다시 애굽, 다시 죄로 우리를 끌고 가는 과정들입니다. 여기에 누구 하나 성공적으로 100% 완벽하게 통과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 지금 광야를 만났을 때 나의 상태가 어떤가? 잘 통과해야 돼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통과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만날 때 지금 이런 증상들을 느낄 때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승리가 무엇입니까? 저는 생각하면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겁니다. 우리에게 견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라는 곳은 싸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냐 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끝까지 견디냐의 싸움입니다. 광야를 잘 통과하는 사람은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끝까지 견딘 자들입니다. 여러분 견디기를 원합니다. 견디려면 잘 견디는 거 있죠. 멋있게 견디는 게 있고 궁상맞게 견디는 게 있어요. 똑같이 견디는 건데 우리가 멋있게 견뎌야지 궁상맞게 견디면 되겠습니까? 뭐가 멋있게 견디는 것이냐? 이 광야를 생활할 때는 결핍과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우리들에게 떨어지지 않는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줬습니다. 어떤 광야가 있든지 간에 이거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늘 어려워도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원래 광야라는 단어가 원어로 미드바르인데 이거는 다바르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다바르라는 말이 뭐냐면 나라는 말입니다. 결국 광야의 뜻은 뭐냐면 광야의 원어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인생에서 광야를 만날 때 어려움을 느끼지만 그 배후에 서리빨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만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고난을 만났을 때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우리에겐 고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약속은 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든 건 사실이지만 내 육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의 눈은 감고 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눈뜨고 하는 사람 없죠? 눈 감고 기도라. 눈을 감는다는 것은 내 육의 판단을 다 없앤다는 것이.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것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있긴 있는 거야? 육신의 눈으로 내 상황을 보면 절망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보지 말라. 그 실체는 진짜 실체가 아니니까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미래를 다시 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 나타난 증세가 뭐냐? 눈이 감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 눈을 감고 시름을 전폐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제자 통하여 너 바울한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라. 그가 지금 기도 중에 예수의 제자가 와서 안수하여 자기의 눈을 뜨게 할 줄을 그가 지금 기도 중에 보고 있느냐. 이해하십니까? 세상의 사도 바울이 자기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의 미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미래인 줄 알았어. 그게 자기 인생인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감자 영의 눈이 띄어지면서 진짜 자기의 미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기의 눈이 띄어질 것이고 그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자신의 진짜 미래를 눈을 감는 가운데 다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미래도 그겁니다. 여러분의 육으로의 눈으로 파악하고 판단하는 건 절대로 실체가 아닙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이 안에서 나의 실체가 뭔가를 분명하게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싸움이라는 건 눈싸움입니다. 뭘 어떻게 보느냐. 늘 설교 시간에 여러분 듣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정탁군이 가서 10명은 똑같은 걸 보고도 아니다라고 2명은 똑같은 걸 보고도 된다고 그랬죠. 그의 눈이 어떻습니까? 육의 눈이 아니라 말씀에 붙잡힌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진짜가 보이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들 속입니다. 진짜가 아닌데 진짜라고 느껴집니다. 죽을 일이 아닌데 죽고 싶다고 보게 합니다. 망한 게 아닌데 망했다고 느끼게 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육의 눈으로 보는 건 거짓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영의 눈으로 보시면 진짜가 보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광야에서 줬습니다. 애굽에서 준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면 내가 천국 보내줄 게가 아니라 너희들이 가진 것도 없고 실력도 없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진짜 인생이다라고 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건 굉장한 특권입니다. 이걸 지킬까 말까 지키면 되고 안 지키면 망하고 이런 개념 이전에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신 우리만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닫고 살면 안 되겠죠. 이걸 차단하고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오른쪽에 있는 표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예배로 행복한 교회. 여러분 정말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예배 때문에 행복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매주일 말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진짜 실체를 기도 가운데 봐야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예배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보여질 때 여러분 삶은 딴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분명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견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늘 아침 저녁으로 그걸 보면서 이게 길이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적을 늘 받고 살았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이 좀 없고 목마름이 좀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때문에 행복의 경험, 그 기쁨에 사무쳐 살아가는 삶, 신자의 삶 아닙니다. 호주머니에 얼마가 있느냐,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이게 아니라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동행한다라는 확신, 그 진리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이거 우리의 기쁨입니다. 말씀 붙잡고 견디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마십시오. 속으로 착복하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자꾸만 속으로 무너지라고 권유합니다. 그건 절대로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잘 통과하는 두 번째 방법, 최후 승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승리는 항상 최후 승리입니다. 당장 승리, 지금 승리, 이런 승리는 없습니다. 늘 최후의 승리.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 사건만 없었더라면, 이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뭔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지 간에. 그래서 늘 그것이 그것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난 이제 절대로 행복하지 않을 거야, 불행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좀 빼달라고. 얼마나 정당한 기도입니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없다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겠죠.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세 번씩 기도를 했는데도 그 가시를 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섭리를 펼치는가, 참으로 깊은 곳에서 남들이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마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늘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서 제발 이것만 없었으면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가시라도 다 빼내줄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능력도 그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시를 빼내주는 능력이 아니라 가시가 있더라도 그의 영광을 위하여 전혀 손색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시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없애버리고 싶은 그 과거의 사건과 그 사람과 그 기억들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능력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삶과 함께 그 고난과 함께 그 가시와 함께 얼마든지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제가 알고 있는 한 화가가 저를 수채화 그리고 싶다고 해요. 그래서 제 사무실에 왔습니다. 한 5분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서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되죠 하면서 아주 민감하게 물어봤습니다. 떨리니까 저를 그린다고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옆에 막 이렇게 막 그리더라고. 수채화로 막 그리는데 자기 얼굴 그리니까 관심 있잖아요. 힐도 이렇게 봤어요. 근데 뭐 이렇게 시커멓게 뭘 그려요 옆에. 근데 그 시커먼 먼물 같은 게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저것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 우리 자기 얼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 얼굴이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실물보다 훨씬 잘생기고 멋있게 나오길 바랬기 때문에 그 먹물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어요. 근데 슥슥슥 그려나가는데 점점점점 시간이 흐를 때 저는 그 먹물이 굉장히 거슬렸는데 나중에 완성품을 딱 보니까요. 그 먹물이 기가 막힌 효과를 봅니다. 이 먹물 때문에 이 시큰 것 때문에 옆모습을 이렇게 그리는데 제 얼굴에 광채가 막 후광이 확 말하는 그 밝음이 이 먹물로 인하여 대비적으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큰 걸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먹물만 봤을 때 그거 찢어버리고 싶고
그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내 얼굴이 망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완성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것은 가장 빛나는 광채를 위한 필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지만 무엇을 믿으라고? 최고 승리를 믿으시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절대로 그것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볼 줄 알 때 분명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왔습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을 보고 다 무서웠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려워 말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파도가 있습니다. 누구나 풍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깜빡하면 잊어버리죠. 그 풍랑과 함께하는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풍랑과 함께하는 주님 옆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풍랑을 보고 다 무너집니다. 이것 때문에 승리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주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어떤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과 함께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 정리해 봅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도 하나님 말씀을 적고 견디는 일에 성공하시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여러분에게 당장 승리가 아니라 최고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믿으십시오. 이 에덴이라는 뜻이 참 좋습니다. 천국한 의미.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근데 여러분이 에덴이 왜 좋습니까? 천국이 왜 좋아요? 선악과를 빼고는 모든 과실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 이것 때문에 좋습니까? 그것도 좋겠죠. 근데 저는 한번 이 에덴 감리교회를 묵상하면서 이름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덴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빼놓고는 다 먹어도 된다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살아가면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그 질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 옆에 있다는 것. 틀린 길을 꺾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고 나를 계속적으로 이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것이 특권이고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연행감리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항상 이렇게 외부에서 오면 담임 목사님 자랑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랑할 게 없는데 와서 드립다 자랑만 하면 교인들이 다 합니다. 저는 그냥 짜고 치는 모습이구나 이렇게. 신여성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훌륭하신 목사님. 그것은 제가 말한다고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 이미 터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에덴 감리교회 훌륭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더불어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때로는 틀린 것을 지적하시고 잘못된 것을 끊게 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그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르쳐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 재단과 이 교회와 이 예배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방향을 만납니다. 멋있게 승리하셔서 아름다운 약속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멋있게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붙잡고 이끌어 주셔서 어떤 광야를 만나더라도 능히 이겨서 반드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